다음 주 월요일인 26일부터 목포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돼 시범 운행됩니다. 목포시는 시범 운행에서 보완점을 정비해 다음 달 4일 계약 시기에 맞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정류장에 노선 개편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정류장을 지나가던 시민은 새롭게 개편된 버스 노선이 낯설다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몰라서 물어보니까 여기다가 66번이 내가 다닌다는데 93번 그 써주면 좋겠네요.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은 지난 2007년 이후 17년 만으로 기존 14개 노선이 8개 노선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변경된 노선은 간선 3개와 순환 3개, 지선 2개고 노선 번호는 간선이 1, 2, 3번, 순환은 66, 77, 88번, 지선은 10번과 20, 20의 1번, 공공행인 낭만버스는 11번과 22번, 33번으로 부여됐습니다. 무안과 영암 등은 운행 대수와 횟수가 감축되고 신안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목포시는 동장 통장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전면 개편 초기 혼선을 막는 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리 이제 시민들께서 숙지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용이하게 버스 노선 개편안이 자리를 잡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포시는 개편 하루 전인 25일 밤에 교통정보 시스템의 변경 노선을 반영하고 개편 당일부터 주요 환승 거점에 40일가량 공무원을 집중 배치해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요 포털 사이트 지도에도 개편 노선을 띄워 시민 편의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편된 노선으로 운행을 해가면서 보완점이라든가 미비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시민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6월 말, 7월 초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목포 시내버스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파업과 가스비 체납으로 무려 93일 동안 버스 운행이 중단됐던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혹독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된 목포 시내버스 전면 노선 개편안이 시민들에게는 실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